기도 올립시다. 무너진 에덴 낙원을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성경대로 태어나셔서 성경대로 걸어가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나이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새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언 기도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승리하여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잘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교훈한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구름타고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좀 힘들지요? 우리가 의심하느냐, 유다 권원에서. 그래서 3절까지 말씀이 예고와 실행인데 인간은 못한다. 야곱 집이여,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그런데 유다 권원 예수께로 왔지? 그런데 거룩한 성이지? 또 거룩한 백성이지? 너희가 자칭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자칭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자칭하는데 속을 보니 못 속였어요. 안에 손을 봐야 돼. 안 고치면 안 돼. 자, 하나님 의지하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실이 없어요. 가짜야. 이게 뭔 뜻이냐? 선악과가 박혔다는 거죠. 성실한 사람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본질이 폐역이에요. 근데 사람은 모르고 다 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죄인 개수들인데도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를 알게 됐어요. 죄인 개수를.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 자. 너희가 누구요? 우리요. 예수 피로 샀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훈이 아름다운 소식 세일 교훈. 이 교훈을 통해서 하늘로 가게 만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옛적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 그 아담부터 노아 때 모세 때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장례사, 장례가 뭐요? 앞으로 될 일 미리 알려줬어요. 고했어요. 그 예언서입니다.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기록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쓰라 묵시를 줬어요. 내 입에서 보였다. 묵시입니다.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행하는 것 실천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400년 출애굽, 노아에게 120년 홍수 이루었느니라. 이룬 것 실천입니다. 미리 고하고 또 보여주고 행했다. 하나님은 완벽한데 종말을 미리 말해놓고 또 보여주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업에, 구속 사업에. 근데 이제 진찰합니다. 야곱의 집에 뭐가 문제인가? 4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그 신약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랬죠? 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아십니까? 내가 네 속을 다 보고 있다 이게. 그 인간은 모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예? 마귀를 따라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완악의 선악과입니다. 원죄입니다.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목의 힘줄이 무쇠면 목이 구부러지지 않지요? 아파하지요? 그렇게 교만하는 거예요.
목이 부드러워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지. 백합화는 꼬라졌지요. 꽃송이가. 그 백합화를 성도라고 비유해요. 성도는 꼬라져야 돼요. 요즘 백합화가 기분 나빠서 빠딱 써버렸어요. 이상하지요. 앞에 백합화 보세요. 이 이상한 종류가 또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죠? 원래 백합화는 고개를 15도로 숙여야 되는데 요즘 세월을 따라서 그런지 이놈들도 고개를 바짝 끌고 있어요. 모세가 목에 힘줄이 무쇠다. 네 이마는 인격이거든요. 이마. 이 노시다. 노선 단단하잖아요. 곧이 불통이다. 뭐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제 세일이 꼭 필요해요. 세일이 이걸 고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래서 모세 출애굽 역사가 종말에 될 것을 미리 보여줬다. 두 번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뒤에서 해줘도 인간들은 내가 했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해요. 내가 했는데 왜 네가 했다 하느냐, 그 말이요. 그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요. 이 예언서가 꿀맛이나 꿀맛이. 예? 꿀맛 나요? 꿀맛 내려 버리면 꿀보다 좋은 사람 봤어요? 버리는 꿀 따라가면 안 좋고, 열심히 꿀을 모아오는데. 근데 우리 가는 길이 구약에 보여줄 때 다윗이가 미리 갔어요. 다윗이가 10년 고통받을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면 어떨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 잡혀가면 다 도망갈 건데 실족하겠네. 우리도 관음받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걸려오는 너무 힘쓸까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난 그래요. 내 때문에 옆에 사람 상처받고 그 걱정이 돼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형님 다윗이가 마음이 얼마나 고통받은지 읽어봅시다. 어제 아침에는 시편 몇 편 봤죠? 40, 55편 봤지, 55편. 어제 아침에는 오늘은 69편. 시편 60편, 69편. 다윗의 고민이 뭐냐? 이게 예수 고민, 우리 고민인데요. 자, 69편. 다윗의 시 맞죠? 영장으로 소사님의 맞춘 대로.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 자,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가 예수님 모델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이 물들어 마귀 세력들이, 사울의 세력들이, 다윗의 원수가 막 죽어들어요. 그래,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 환난이 왔어요. 다윗의 집에 환난이 왔어요. 처갓집이고 동원돼서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 편이 아니야. 나의 편이야. 뒤죽박죽이요. 또 다윗의 아들 19명인데 압살롬은 마귀 편이었다. 예?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귀가 숨어있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무 연구도 없이 다윗을 미워해. 이거 얘 뱀이요. 용의 사명이요. 다윗한 곳 세워지면요, 용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세웠잖아요. 그래서 용이 쫓겨난 거예요. 스룹바벨 머리털 앞에 태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야, 머리털 10만 개인데, 응? 머리털보다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원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을 복받아가라는 거예요. 응? 그런 걸 줄 수 없다. 세세 왕권을 그냥 못 준다. 네가 해산 속에 있는 해산, 그렇게 계시고 심장 해산 속하죠. 해산이 뭐예요? 뭐, 애기 놓는 거요? 그렇지. 근데 육신의 애기가 아니라 영적 해산. 주님 따라가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 쓰라는 거예요. 해산이라는 것은. 애기 놓는 데다가 힘을 남겨놓겠어요? 남길 수 없지. 자동적 힘이 오는데. 힘이 와야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안 해봤지만 그렇다케. 맞아요? 애 나올 때 힘들어요? 그 누가 힘썼어?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힘이 오는 거예요.
기침 나올 때 가만히 있어도 기침 나오지요. 내 몸이 알아서 캭 하면 기침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 주셨고 대적에 막 둘러싸는 거예요. 예? 대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왕권이 없어요. 대적이 많아야 수지가 맞아. 예? 노사전 같아. 알아들어요? 그럼 아멘, 아멘, 아멘이지. 대적이 많으면 수지가 맞다. 그래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투보다 많고, 무리히 아무 이치도 아닌데, 응?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원수가 강해. 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쫓겨간다고 지금. 내가 치치 아니한 것도, 내가 뭐 빌린 것도 없고, 남에게 뭐 얻어먹었는데,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하게. 나는 돈도 안 빌렸는데 내가 대신 물어줬다. 억울하잖아요. 5절.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눈이 밝아졌죠? 자기 죄를 알고 51편에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걱정이 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받을까봐. 그 걱정돼서 6절에 말씀했어요. 6절.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주를 바라는 자는 알곡들이요. 그런데 나를 인하여, 다윗을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다윗이 혹시 잘못해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문제를 삼아. 여러분도 자기가 문제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옆에 사람이 상처가 난다. 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를 찾는 자로,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선민인데, 나를 인하여, 나가 왕인데, 다윗인데, 예수인데, 수리바벨인데,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알아들었죠? 다윗을 기름을 부는데 마귀가 밀어붙이면은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 섬긴 사람이 실족할까봐. 다윗 때문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야? 넘어졌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날 지켜달라는 거죠. 이 기도, 그 기도, 굉장히 깊은 기도죠. 보통 사람은 뭐 마음대로 살아, 남의 걱정 안 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나의 잘못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다시 봐요. 6절.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되었다니까요. 나로 인하여 옆에 사람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심정, 성령의 역사. 응?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아 싸우니 마귀는 무척을 공격해요. 마귀 사명은 에덴 동산 무너뜨리고 아담 가정 잡아먹고 아브라함 집을 공격하고 나이랑을 넘어뜨리고 소돔을 이렇게 붙어서 아주 뜯어먹어버리고 망쳐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긍휼 자비 사랑으로 스룹바벨 보내서 다시 일으켰다고요. 그 구약도 스룹바벨, 종말도 스룹바벨. 그래서 역사는 스룹바벨 역사예요. 하나님이 결정 지어서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기고 머리띠를 주고 다른 줄 주고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새싹을 먹을 때까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우리 형님인데 3000년 전에 싸울 때에 하나님이요, 나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그 기도요.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넘어질까 걱정이 돼요. 거기 성령의 역사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아, 왕권 받는다. 아니고 옆에 사람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은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잖아. 또 봅시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아 싸우니, 그렇게 다윗은 해방을 받고 사울왕은 해방을 주고 우리도 해방을 받고 마귀는 우리를 해방을 줘요. 괴롭혀. 우리 괴롭힌 사람은 성신 아니요 마귀요. 그래, 성신 받으면 괴롭힘을 받아야 돼. 어떻게? 오늘 아침에 잘 각오해요. 나는 얻어맞아도 안 때린다. 나는 욕을 안 한다. 저 사람 욕해도 나는 욕안 한다. 나는 기도한다. 예? 다윗이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뿐이야, 기도. 기도가 우리 할 일이요. 할 일이 없거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 덜 봤는데, 앞에 것도 보고 들어갑시다. 109편. 시편 109편 찾아요. 다윗이 할 일이 뭐냐? 무기가 뭐냐? 다윗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무기는 뭐냐? 기도라고 했어요. 4절에. 응?
4절, 나는 사랑하나, 다윗은 계속 사랑했어요. 예수는 계속 사랑해요.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자, 다윗과 예수와 우리 스룹바벨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또 민족 살리고 구장사가 불렀는데, 나를 대적해. 다 상대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무기가 뭐요? 기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응? 이상해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할 때, 예수님 답을 줬죠. 뭐 못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 기도 안 해서 우리는 못한다. 예수님도 개참을 했게 됐죠. 그 기도가 무기인데, 하나님 기도는 한다고 자꾸 욕을 한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69편 다시 봅니다. 자,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망신당했죠.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이 핵심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요. 실제 인물은 예수라요. 예수님이 갈 길을 천년 전에 미리 다윗을 보내가지고 예수 대행자로 이 시편을 쓰게 한 거예요. 그 이 시편 보면 6절에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벌레입니다. 예수라요. 예? 근데 다윗도 당했어요. 이번에 우리 차례, 우리도 당해. 우리 사람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지렁이다, 지렁이. 예? 보세요. 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가정 식구들에 대해 쫓겨났다, 이게. 응?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열성이. 그, 다윗이나 예수나 우리 스룹바벨은 목적이 하나님 일이요. 그게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탄이 공격한다, 이게. 응?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구울군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구울군 배는 선지자요. 예복이거든요. 세마포. 근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마귀들이 막 덤벼들더란 말이에요. 마귀떼들이. 자, 예수님이 대선지자죠. 대제사장이죠. 근데 유태인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갈 길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시편이 150편 했잖아요. 많은 기도문입니다. 다윗이가 70년 살았는데 억울을 당할 때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게 쓴 거야. 하나님 호소하는 것을 기도를. 우리도 이 기도가 내게 딱 맞아야 나의 편이지. 이 말씀 안 맞으면 저쪽 편이에요. 사울 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자,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이 시련 시간에 안위를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편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럼 다윗이 가는 길, 예수 가는 길이 예수 십자가 죽을 때 포도주 쓸개 타줬죠. 이 말씀이에요. 아, 돌아가셨는데 좀 편하게 가게 놔두지. 돌아가실 때도 고통을 주느냐. 포도주는 마음을 편하게 한 거거든요. 안식을 주는데 그 죽을 사람의 포도주 줘요. 잘 죽으라고. 그런데 이놈들이 쓸개를 타줬어요. 그래서 예수는 안 먹었어요. 써서 못 먹는다고.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봅시다. 마태 26장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석에서 포도주와 떡을 줬거든요. 28절 봅시다. 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이 시온산인데요. 3년 동안 예수가 거쳤어요. 그 산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버린다는 말이 2번이죠. 2번이 뭐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알고 따라왔는데 내가 잡혀가 죽어. 그럼 내가 쓰러질 거냐? 미리 알려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는 묻는데 분명히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왜 저 사람 저 약하냐? 왜 잡혀가느냐? 하나님께는 묻는데.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요. 그 실족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요. 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게 스가랴 13장 인용하거든,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작은 자 위에 들여요, 120명.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3일 반에, 3일에 부활하면은, 3일 무덤에 있다 부활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요. 예수님 설교 듣고는요, 마음의 결제에 생겼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청했지요? 이 4번에, 성경 번역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혀있어요. 4번 있죠? 4번에 실족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혀가 죽어도 나는 도망 안 갑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이요. 근데 거짓말이야. 근데 이렇게 장담하는 사도 요한이는 도망 안 갔고 남았는데 장청하던 나는 안 간다 하던 베드로는 먼저 도망갔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룰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가? 아니 내 마음에 예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 날 이렇게 무시하는가? 없인 여기는가?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 말하지 예수님이 뻥튀기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 꼭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에 안 들게 되는데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게 시편 69편 기도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손해가면 안 된다. 덕을 봐야 되지. 예수님도 내가 지금 잡혀가는데 나를 따라오는 3년 따라오는 사람 다 도망갈 건데 하나님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정말 십자가 밑에 찍혀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게 예수님의 걱정이 뭐냐? 내가 잡혀가 죽으면은 이것들 다 마음에 상처가 날 건데 실족할 건데 어떡하노?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모았어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성령 주님께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3일 반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마음은 걱정인데 마귀는 강하니 안달 핍박받고 해방받고 욕먹고 집 밟히고 버림당하고 응? 사람 대접 안 못 받고 벌레같이 취급받고 메뚜기같이 응? 그런 존재라 이 말이요. 근데 초막절 되면은 신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교훈이 성경이란 말이요. 이 교훈을 알고 듣고 따라가야 되지. 이 성경이 교훈이 없으면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자, 그만 좀 하시고 본문에 가서 우리 속에 왜 문제가 있냐? 패역 때문에 선악과가 달아서 나를 망쳐놨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주느냐? 새 일로 하겠다. 새 일로.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일로 할 것이니 새 일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48장 6절에요. 자, 네가 이미 들었으니 자, 이사야서를 잘 들어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고 새 일이 나오죠.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처녀 잉태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재림은 이사야 두 아들 태어납니다. 그것도 잉태입니다. 말 하소서 태어나면 준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이거 두 번째입니다.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겠죠. 그 열매가 43장이고 그 다음에 새 일을 이제 이새일 내용에 대해서 새 일이 뭐 하는 데서 쓰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새 일이란 그 단어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요. 우리의 뭐가 있다? 목이 무쇠다. 머리가 노시다. 마음이 완악하다. 선악과가 꽉 찼다 이 말이요. 이걸 녹여준다. 해결한다 그 말이죠. 자, 내가 새일곧 네가 알지 못하든 우리는 알지 못했죠. 지금 장로교 모릅니다. 예? 장로교는 새 언약만 알아요. 그새 언약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새 일을 모르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율법을 하는 사람은 새 언약 모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의 편지 읽으면 되는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자, 새 일을 이제 은밀하다. 은밀은 뭐냐? 은비. 깊이 감춘 비밀이요. 예? 사람이 모르는 비밀, 은비. 이 일들은
자, 7절 이 일들은 이세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이제 이사야 전에는 없었다. 그 이사야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했죠. 근데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이날까지 기도도 2000년 역사는 유월절 오순절밖에 안 했어요. 그 초막절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일이 애굽땅 중앙재단이다. 예? 19장 19절 우리 재단이 세일을 구하는 중앙재단이요. 그게 용이 뜯어먹이 덤벼들어요. 그 계시록 12장 3절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누굴 잡아먹어? 아들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이를 뵀는데 얘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용이 앞딱 가로막혀서 그래도 이큰 전쟁이 이렇게 해산해서 얘가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사년 반 역사예요. 예? 천사년 반이 뭐 대접받고 환영받고 꼬까마탕 아니고 아시밧길 가는 거예요. 아시밧길 울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 예? 자, 그럼 세일이 마지막인데 용 잡는 일이요. 예? 여러분 용의 편이요, 수르바벨의 편이요. 하나님은 수르바벨의 도장을 몇개 놨어요. 미우나 고우나 수르바벨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 마귀랑 놈은 수르바벨 그거 모순다는 거야. 예, 약해서. 그 자기 따로 오래. 그게 오늘 지금 공중권세 허가인데 WCC단체요. KNCC단체. 자,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세일교 오기 전에는 세일 못 들었죠. 하시나요? 못 들었죠. 그 말이거든. 너희가 이사야 만나야 되지. 이사야 안 만나면 세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에 왔다 가셨고 또 오실 때도 남은 말씀 이루어 오신다고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은 먹을 때는 배가 아프지만은 입은 단데 배가 아파도요 죽진 않아요. 마귀가 죽이질 못해 고통만 주지.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이제 듣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들으면요 우리가 요 피력이 없어지잖아. 이 이마 노시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그렇게 모수는 거야. 그이 세일을 들어가면은 이 노시 녹아지고 무쇠가 녹아져서 이 겸손해. 이게 겸손해. 예? 성령이 사람을 다듬는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 죄는 불법입니다. 그 7대 법이 죄를 없애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섯 개 법이 사람을 못 살리니 여섯 개 법, 예수가 믿음의 법 와서 당신이 죽어줬다. 이거 대신 죽어줬다. 그래서 아담도 살았다. 예수의 죽음으로. 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살렸단 말이에요.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예수가 한 분이지 여러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근데 한국에 가짜 예수 이렇게 많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심판주다. 내가 새 언약이다. 그렇잖아. 새 언약은 예수분인데 왜 인간이 새 언약이야? 그 따라가는 사람도 나쁘다 이게 따라가는 사람이 욕심 많아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령이 안 오니까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귀신 단체가 이단입니다. 이단. 예? 성경을 부인하면 이단이요. 사도시대는 이단이 뭐냐? 예수를 육체로 오신 걸안 믿으면 이단이 됐어요. 그 어디서요? 요한이서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 집에 받아주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 다른 교훈이죠. 또뭐 통일교, 또뭐 전도관, 뭐 하나님 교회 50개가 넘어 이단이요 한국에. 그런데 세일은 한해 강촌을 이렇게 초막절 지나가니까 고통이 많지요. 자,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챙긴다고요. 43장 그랬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숨어 있어요. 49장 가면 나오거든? 숨어 있다고요.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세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 세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중앙재단 없는데 어떡합니까? 학회에서 없는데, 구의사에서 세일하지. 114, 정월 14, 예수 14가는 새 언약이지, 세일이 아니에요. 그래 세일을 이렇게 학계에서 가라로 머리똥 말해도 눈도 깜짝 안 오. 그 불태자는 걸려 넘어져요.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려면 됩니다. 예수 꼭 붙잡아야 되지. 예수께 접붙어야 되지.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이사야 8장 14절에 이사 두 자들 나갑니다. 이름이 마을살 하사바스야. 거기 딱 붙들어야 되지. 그거 걸리면요 아침부터 못 봐요. 알았어요? 그러면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따라가요, 모세만. 왜?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여. 사기꾼 같아. 그래서 뒤돌아온 거지. 어른들, 장정들 60만 되고. 근데 어린애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여호사가에게 붙여서, 야, 너 어른들 모세를 버리고 애들만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 똑같이 마태 18장 보면요. 어디? 마태 18장. 예수님이 어린애를 품에 안았어요. 그 베드로 야고보다 어른들이 있어요. 안고는. 야! 너희들 말이야, 이 아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야. 교훈했어요. 그게 모세가 20세 미만 아기를 안고, 야! 얘들만 데려가라고. 가나안 복지. 누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른들 다 죽여버려. 민수기 14장 29절에 20세 이상은 못 쓴다. 왜? 워마 불평한다. 가나안 복지 정탐하고 안 해도 못 간다고. 너희들 이렇게 못 간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너는 간다. 그래서 보내줬다고요. 새 시대 간다. 그럼 보내주고. 못 간다 하면 가지 말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실족함 안 돼요. 실족.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요. 다리 쪽 잡고, 사람아 듣지 말고, 사탄 보지 말고, 기록되어 세대 하면 된다. 한번 합시다. 기록되어 세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지, 주먹이 아니고, 응? 사람 힘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잡으러 왔다. 근데 예수님 간 길이 십자가 고난이더라. 버림받더라. 그래서 제자들도 다 걸려 넘어졌다가, 부활해서 예수가 찾아가 다시. 베드로야, 너안 갔는데 왜 왔어? 여기 사람 다 도망가도 넌안 간다고 했잖아, 그날 어젯밤에. 근데 왜 여기 왔어? 아이고, 내가요, 안 갈라 했는데, 내 속에요, 언제 피해가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도망쳤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참 다정스러워. 네가 나를 사랑을 하는 거 하긴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요, 사랑하는데,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시면 자꾸 창피하게 묻지 마세요. 근데 세번 물었어. 예,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다가 열쇠 몇개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아니요, 열쇠 몇개 있는데, 그와 같이 수륩바벨 또 많이 넘어져도 도장 몇개 났잖아. 그러니까 도장 몇개 뺏을 수 없다. 줬다고 해서 안 되지. 그러니까 할수 없이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위로가 돼. 따라합시다.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주님이 찾아갔거든? 우리 수륩바벨도 실수가 많아. 그래서 주님 안 버리고 찾아와서 초막길에 건세 준다. 그 말아요. 알았어요? 같이 부릅시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성가가 기가 막혀요. 자다가 잠 깨면 성가 안 불러요? 입에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하라. 얼마나 좋아요. 응? 나는 공로 없어도 불러보세요. 예? 얼마나 하늘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진짜 나한테구나. 어? 이 지뢰가 되게 나한테 있는데. 자, 그 다음부터 쓰다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새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나니, 이는 네가 계율하고 계율하여 이 계율이 선할까요?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래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악과 말하고 넘어지면은 생명과 예수가 와서 얻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리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창고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 세일만 따라오면 안 버려. 버릴 일이 있어도 안 버려. 우리 왜 세일 필요? 이마가 노시라. 못 건쳐. 세일만 들어가면 노하죠. 알았어요? 이건 원죄입니다. 예수 피는 자범죄는 십자가 나오면요, 단번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원죄는 6천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목에 무슨 고집 있죠? 고집불통이야.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렇게 세일이 들어가면 여기 꺾어져 버려. 그래서 고복음 따라가서 시험상 가는 거예요. 응? 자, 세일이 좋지요? 최고 좋은데 마귀는 싫어해. 그래서 세일을 막 해방 방해하고, 막 응?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못 가게 마음에 조종해야 교회 가지 마, 가지 마, 이렇게 마귀가 속에서 고자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다, 세일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누가 길을 망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따라가는 게뭘 이상? 이상 따라가면 35장 새시대, 65장 새하늘에서 딱 가는 거예요. 자, 10절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자, 우리 연단 받아야 돼요. 영적 연단.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갔지요? 70년 잡아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이길 종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을 도와주는 친구 세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년을 같이 채소 먹고 기도했어요. 그게 단체요. 선구자 단체요. 그 수르바벨을 같이 하는 사람 세 사람. 응? 누구요? 나요. 수르바벨과 같이 하는 누구요? 나요. 그러면 돼. 응? 그럼 예수님과 같이 하는 단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응? 예수 네 사람. 그거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어. 야, 여기서 기도해.
나 지금 심히 민망하고 막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오고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 저기 가서 하나님 나꼭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죽어야 돼. 할 만하시거든요. 안 죽고 하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 기도하거든요. 아버님 베드로 자요. 베드로 야고 요한이 세지하게 잔다고요. 깨워서 야나 지금 죽겠는데 너왜 잠자는 거냐? 아이고 어두워서요. 흑암에 와서 눈을 못 뜨겠어요. 그 동산에 마귀가 집중해서 예수를 막 공격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제자들은 도와주지 못하고 졸관자고 장관자고 그세번 해거든. 왔다 갔다. 그 예수님이 야 결제 났다. 안 된다. 나 죽으란다.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예언했대. 10편 40편에 22편에 그렇게 나 결제 받았을 때 잡혀갈 거지. 가자 하대요.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칼을 뽑아서 말고 길 깎았다고요. 어떤 놈이 우리 선생 잡아갔냐고. 이게 마태 26장 사건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집어 꽂아라. 내가 가서 죽어야 네가 산다. 그걸 이해 못한 거요. 이해 못해 사람은. 십자가 이해 못해요. 오늘 은빛 십자가도 이해 못해요. 은빛 십자가 용 잡는 거. 우리 75년 세워놨는데 이 십자가가 세계 통일이에요. 이 기호가 세계 통일 여러분 바지도 만들었고 집에도 기호 달아놨죠. 이 사상이 쉬운 사상이에요. 높여들자 성삼킥발. 오일이 날렸다. 근데 마귀는 이거 싫어한다고요. 그렇게 물러서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10장 11절에 이세 입에서 한 싹이 나면 만민의 기호라고 예언했다. 만민의 기호. 우리는 재림주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초림주가 아니고. 그런데 고난에 불문학했어요. 여러 가지 내 생각받고 고통이 와.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무릎 꿇고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고난 불문에서 빛을 비추게 주세요. 급이 불에 들어가면 빛나죠. 예. 그렇게 고난 오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0일 환난 때 빛이 나가야 돼. 5개월 때 빛이 나가야 돼. 그래서 초막절 때 하나님 자랑하고 들림받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렇게 가만히 앉았다가 들림받는다 거짓말이요.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비행사가 올라가 버렸다구만. 그게 있을 겁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문자 보냈어요. 아니 예수님 저 목사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5천년을 가고 5천년을 못 가는데 5천년 가는 사람이 그 뭡니까 물어봐. 그게 계시록 11장이죠. 예수가 땅에 계실 때는 종말을 대충 덩어리만 말했지 세밀히 말하면 안 되잖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건 하늘에 가니 하나님이 책을 줬잖아. 그 책이 재림론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이 재림론이고 마태복음은 초림론 초림론. 그래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 절대로 마귀한테 줄 수가 없어요.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섰느니라. 창조자 심판자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군지 알게 고려했어요. 그때는 지금 수르바벨이요. 그래서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베사사 목자들로 같이 하면 그분은 75년도에 소련을 이겼어요. 푸틴 이겼다고. 공상정권 문의에서 붉은 기막 꺾어졌어요. 그러기 40장이 무슨 성가요? 성상깃발이죠. 기호의 노래, 기호 노래. 그 우리는 75년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징조는 풍년이죠. 그의 파리 고려에서 파리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지금은 수르바벨 파리.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수르바벨을, 고레스를, 구약에는 다윗을, 모세를 그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총독이 순금 등대를 만들었는데 아수르가 올 때에 머리돌로 태산 무너뜨렸죠. 그게 다니엘 2장에 44절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쳤다. 우상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돌이 태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마귀는 듣지 말라. 머리 아프다. 마귀는 듣지 말래. 예언서 듣지 말래. 그래서 성경 보지 말래. 듣기도 싫다. 그 죽어야 돼, 이거면. 성경이 생명 양식인데,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육신을 밥 먹잖아. 밥 한번 못 살지? 한 1년 굶어 밖에 사나? 죽어버리지? 자,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나는 고레스고 신은 일곱 명이고 지금은 수르바벨을 보냈는데 일곱 영을 보냈기 때문에 감나무 가지 기름 흘려 이사 11장에 뿌리에서 가지고 나서
7명으로 10명 맺혀, 1000열매. 여러분, 성신 아니면 열매 못 맺혀요. 성신이 우리를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이 말씀이 속에 꽉 차면요, 괴락이 되는 거예요. 17절. 의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하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마땅히 갈 길. 그래 이 말 가감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가. 몇 명 따라가냐? 14만 4천 명 따라가. 그 외에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슬퍼. 울어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성전 방마다. 참 슬픈 일이다. 너와 방주밖에 다 죽었죠. 하나님이 슬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모래 같았을 것이며 이세 일만 들었다면 만사 형통하는데 자자 손손이 복 받는데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모래 같았겠고 모래가 뭐요? 모래가 수자가 많지요. 아브라함 약속이지요.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세일이 좋긴 좋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게 세일 때문에 걸려넘어지면 참 안타깝다. 그래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 죽는데 다 도망갔단 말이오. 참 안타깝다. 그래서 부활해서 찾아왔잖아요. 우리도 11할날까지 우리가 짓밟혀 무시당해. 그 10일이 지나가면은 7명이 하면요 세상에 어둠이 딱 뚫혀버려. 흑암 뚫어버려. 그러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와서 서방 사람들 와서 동방에 와서 제단에 초막절 예배드리고 예물 갖다 바치고 북쪽에서도 이사 18장 7절 그랬죠. 기호를 두고 나가면은 저 대적국가 아수르에서도 예물 들고 시온산 온다 해서 시온산으로 시온산이 어디냐 19장 19절 중앙절에 초막절 지키러 온다 말이야. 20절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사상이 바벨 사상. 마귀 집에서 나오라.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야곱이요 구속이. 에서가 아니요. 예? 마헤엘산 하스마스가 구속이요. 고레스가 구속이요. 베드로 모세가 아니요. 다 지나가세요. 종말에 남은 사람들 구속이. 육체 구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자 시나이 반도는 사막이죠. 300만 명이 건너갔어요. 근데 두 명만 갖다 낼게 다 떨어지고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반석을 쳐서 물렸어요. 모세 때. 근데 신약은 예수가 반석이요.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출애굽을 말합니다. 지금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가 만세 반석이요. 예수님 몸에서 생수 흘러내려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 목마르면 마시겠죠.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이 마시고 또 마셔라. 오순절 마시고 초막절 또 마셔라. 오순절은 만민에게 성신 줬고 초막절은 남종 여종 13만 4천만 줘요. 그렇게 몸이 안 썩으려면은 초막절을 가야 되고 영혼이 살려면은 유월절 가면 돼. 예수를 뜯어먹으면은 영혼이 산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악인은 왜 평강이 없어요? 이거 버린 사람이에요. 부패자들 성전 방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육체 구원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 정해놨어요. 아브라함 집에 자손이 많잖아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하고, 이삭 집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야곱 집에 사마리아는 버리고, 유다는 택하고. 그래서 유다 집에 저부터 봐서, 그래서 열두 지파 보면은 계시록 7장이 되지 않습니까? 선구자. 그 유다 집에도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택했다. 그 세계 중에 애굽 땅한 구원자다. 애굽 땅 중앙지 한 구원자다. 누가? 이사야서를 외치는 세일을 말하는 사람이 한 구원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봅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에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계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고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아멘. 11조 바쳤습니다. 강세용 집사님, 김구목 집사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복중에 택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택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양식을 주시나이다. 때를 따라서 주신 양식 다 받아먹고 우리 집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애급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무무거리지 말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알곡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나이다.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를 보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갈수 있는 신앙의 용사를 다 되게 고리스같이 쓰시옵소서. 수륩바벨 단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니엘 단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이같이 고난받아도 자기를 걱정하면서 남에게 상처 줄까봐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받은 성격의 가정 후에 하늘의 축복으로 자자손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